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젠입니다. 오늘은 지젠이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 친구죠, 펜도럼 웨이브를 제가 좀 더 커다란 버전으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당구공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왔는데요. 네, 당구공 옆에 보이는 이 길다란 친구는요, 알루미늄 프로파일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이렇게 제가 다 길이를 측정을 해가지고 다 주문을 했고요.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몇 번 보여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만들면서 제가 이번에 디자인을 한 거는 뭐 대충 이런 뼈대가 될 것 같고요. 당구공을 매단할 위치는요,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위쪽에 아이 볼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달았고요. 와이어 로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천장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이 친구를 펜드럼 웨이브를 확 시켜버릴 겁니다. 일단은 알루미늄 프로파일 몸체를 좀 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의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이렇게 배치를 해봤는데요. 아까 전에 옆에서 보여드렸었던 사다리꼴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안쪽에 조립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될 건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깔아놓은 모양대로 3판은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하판은 좀 크죠? 네. 이렇게 바퀴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필요할 때는 이렇게 굴리다가도 이거 빨간색을 풀어가지고 이게 아래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제자리에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바닥 쪽에다가 이렇게 네 개를 중에다가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여섯 개의 친구의 역할이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 상판을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고정을 시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마가 올라가게 되겠죠. 아주 예술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수직으로밖에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위에 부분이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 정도로 각도를 줘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그냥 각도를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각도 조절 앵글 브라켓이라고 불립니다. 바닥면을 고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를 우리가 임의로 준 다음에 여기서 렌치로 이렇게 조이게 되면은 기울기 값이 이렇게 고정하게 될 거예요.
바깥계에 앵글 브라켓을 다 연결을 시켰고요. 자, 이제 네, 하나를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이게 길이가 2m 짜리입니다. 2m 미쳤어요. 너무 커요. 꼭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었어야 한다. 좀 지금은 후회가 되는데 만들고 보면 좀 예뻐지겠죠? 좀 걱정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 친구를 얘를 이렇게 올리게 되고 90도가 아닌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진 형태로 이제 조립을 하게 될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앵글 브라켓을 여기다가 딱 장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안쪽에 보면 나사선이 없어요. 네, 원래 제품이 생산됐을 때 나사선이 나 있지 않은 상태로 추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직접 탭 드릴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네, 나사선을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안쪽에 나사산이 생긴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사산을 내게 되면은 이 친구가 네 이렇게 깔끔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커다랗게 이제 프레임을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 안쪽에 들어갈 우리 당구공들 준비한 것들을 한가운데다 구멍을 뚫기 위해서 여기다가 작업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토막에 먼저 한 네, 이 정도 되게끔 구멍을 한번 먼저 뚫어준 다음에 당구공을 이 안에다가 넣어놓고 센터를 잡아주는 걸 진행을 하겠습니다. 뚫려진 친구에다가는 아이볼트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여기다가 끼릭끼릭끼릭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 순간 접착제를 같이 눌러가지고 돌아가서 껴진 다음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씩 껴주도록 할게요. 단위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긴 길이는 1m 55cm가 되는 거고 가장 짧은 친구는 0.38
그러니까 38cm 정도가 되겠죠. 두께가 0.7 정도 되는 와이어 로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끔 매달릴 수 있게 네 재단을 잘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임시로 1번 구. 21, 22, 23, 24, 25번까지 이렇게 군형을 뚫고 아이볼트를 박고 네, 이런 식으로 와이어로프를 잘 달아주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써져 있는 숫자는 네, 보드마카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따가 매달고 나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지워나가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안쪽 방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장착을 시켜주면 될 겁니다. 자 장착을 할 때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 친구를 하나 예시로 박아놨는데요. 네, 덜렁덜렁. 자, 이 친구를 기준으로 끝까지 쫙 한번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루도록 할게요. 25개를 예쁘게 지금 매달아 봤거든요. 자 여러분 진짜 눈이 빠지게 똥이 빠지게 열심히 연결을 마무리 짓고 띠리링. 와우. 자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노가다의 산물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